오늘은 매주매와 수영장을 가기로 약속한 날입니다. 일로 와봐. 문 좀 닫아봐. 뭐 좀 이상한데? 대뜸 부를 때부터 불안했는데 벽 뒤에 숨어 수상하게 다리 한 짝만 내밀고 있는 마네씨. 짜잔, 내 수영복 어때? 너무 순한 거 아니야? 뭐가 순해? 아름답지 않니? 야, 그 카메라 좀 꺼봐라. 좀 쪼물쪼물. 아, 막 그 이상한 거 보지 말고 예쁜지 봐봐. 돌아봐봐. 돌아봐봐. 근데 이거 너무 여기가 이렇게 막 트인 거 아니야? 수영복이 뭐 다 벗고 다니는 거지 뭐. 아니 쭈쭈가 다 튀어나왔다. 사이즈가 좀 작은 거 아니야? 아, 좀 그런가? 아, 나 이것도 샀거든? 좀 빤스 좀 이렇게 뚫려 있긴 한데. 아니 참고로 안 빨았어. 아이, 뭐 안 입었을 거 아니야? 아니 좀 가려봐 좀. 벌리지 말고. 이제 수감 레벨이 조금. 이거 혹시 테무에서 산 거 아니야? 좀. 원단이 좀 많이 부족해 보이는데? 팬티 구멍이 3개 있어야 되는데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여기 있고 여기까지 있네? 많이 숭하긴 하네. 아 잠깐만, 그렇게 벌리지 마. 아니 입어봐. 짜자잔. 아 됐어, 입었으니까 지금. 아니 뭐 5분 컷 할 수 있어? 할 수 있어. 뭐야 이거 뭐야. 수영해? 2분도 가능해. 안 돼. 아니야 지금 아니야. 일단은 오늘 저녁에 그럼 오늘 수영장 갔다가. 아이 뭐 조금 우리 최근에 그 샌박에서 보내준 저거 있잖아, 젠가 있잖아. 야, 샌드박스 무늬가 쫘목하게 박혀 있어가지고 이거를 매주미 친구들이나 우리 친구들한테 쓸 수가 없어요. 너무 샌드박스. 그래서 여기다가 하나하나에다가 우리가 단어 써서 하면 되지. 맞아, 식구 젠가 이런 식구 거 젠가, 있잖아. 성인 젠가. 자, 반씨 정확하게 반갈합니다. 네. 정확하지 이모. 않은데요? 근데 수위가 너무 세지 않게. 부부스럽게만 하자. 그래. 난 좀 귀엽게 가겠어. 나도. 야 이게 뭐가 귀여워. 첫부터 이게 뭐야. 왜 부부스럽게. 개미핥기도 아니고 무슨 개미핥기 정도면은 괜찮잖아. 왜 이 정도면 다 하잖아. 야 부부들 다 해요 그런 거. 팬티 갈아입고 오기. 팬티 갈아입고 오기 하면은 내가 이거 지금 오늘 어? 의미가 없잖아. 난 이미 최고의 팬티를 입혀놓은 상태인데 너 또 저 모시 삼베 팬티 입고 올라 그러지. 편한 거 5만원 팬티 내가 버려. 조만간 버릴 거라고. 좀 약한 것도 써. 너무 다 센 거 하면은 이거. 나 약한 것도 쓰고 있어. 내가 좀 약한 거. 나 되게 약한 거 많아. 야 씨 장난 아니야. 오늘 삐처리 많이 나갈 것 같은데. 쓸 수 있는 대화가 없을 것 같은데요. 이따가 마시는 걸로. 세 개 뭐 사왔어? 잠깐, 밥 오면서 또 하나 먹었어? 이제 준비하고 얼른 가봅시다. 오늘 사람이 한 명도 없나 봐. 추석 시즌이라 사람이 미어 터질 줄 알았는데 뭐 눈치 게임에 성공한 건지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. 수영장이 한산하니 매주미도 신이 날 대로 난 모양입니다. 하이 감자. 이렇게 감자와 함께하는 신나는 물놀이 시간이 시작될 줄 알았는데 안 챙겼지? 아 대여해야 된다. 네, 모자를 안 챙겨서 하나 사와야 되네요. 아 진짜 별로야. 요즘 작은 것 같기도 하고. 엄청 작아. 모자 하나 썼다고 저도 감자가 되어버렸습니다. 와 사람 너무 적어서 좋다. 그러게. 나 이 정도로 적을 줄 몰랐어. 진짜. 야, 둘이 가봐. 나 밑에서 기다릴게. 저쪽으로 올라가는 거 같아. 여보 일어나. 가자. 파도다. 야 이거 봐, 앞에 봐봐. 우와 우와 이거 쉽지 않겠는데? 엘로아 가족들 떨어지면 안 돼. 떨어지면 다 죽어. 이거 이렇게 잡아. 오빠 그만 비가 온다. 야 여기 파도 세다. 그러니까 꽤 세다. 아니 세고 앞뒤로 아무도 없어. 그러니까 어떻게 이래? 전세냈는데? 온다. 아 근데 저 친구 혼자 두는 게 맞아? 또 와. 야 파도 온다니까 왜 손 놓냐? 근데 손 놓고 타는 게 더 재밌긴 해. 약해 보이는데?
저 뱅 써있는데 팍 부딪혔거든? 너 터져서 나는 효과음 같았어 되게. 그래도 이런 식으로 파도를 몇 번 맞고 나니까 몇 시간 뒤에는 거의 무슨 빅웨이브를 기다리는 서퍼들 마냥 파도를 탈 수 있게 되더라고요. 아 저기야. 아 그래. 오늘 확실하게 피곤해할 것 같긴 해. 그치. 확실히 뻗는다 이거. 이 정도로 체력을 빼놨으면 메조미가 뻗는 건 기정사실인 것 같긴 한데 정작 제 체력 아끼질 못해서 제가 먼저 뻗어버렸네요. 수영장에서 놀 만큼 놀았겠다 체력 보충도 할 겸 위층에 있는 찜질방에 힐링하러 왔습니다. 우리 한 번에 같이 하기? 옆에 있다가 이렇게? 하나 둘 셋. 와 이거 장난 없이 진짜 두개골 함몰된 줄 알았습니다. 너 일부러 안 깼지? 너 일부러 안 깼잖아. 맞아. 너 일부러 안 깼잖아. 너 이렇게 하고 깨는 거 봤거든? 무슨 소리야? 너 이렇게 했냐? 어. 앞으로 누가 계란으로 바위 깨는 방법을 묻거든 저렇게 잡고 내려치라고 하면 되겠네요. 아무튼 그 뒤 눈 좀 붙이려고 잠시 누웠는데 붙이는 소리가 들려. 예, 메조미가 같이 돌아다니자며 자꾸 해방을 놓네요. 재밌게 놀았지? 응. 집에 가서 이제 원호씨 자면 되겠다. 그치? 그러게. 시간 딱 맞겠다. 어 그니까. 이제 예? 놀아야지. 이제 시작이라니. 좋다. 지금부터 다 잘 준비. 양차고 나오세요. 내가 재울 테니까 여기 상가는 거 준비해놔. 오케이 오케이. 그렇게 나름의 계획까지 짜고 메조미를 재우려는 노력을 했지만 자는 척을 이렇게 한 거야? 자는 줄 알고 슬그머니 밖으로 나왔는데 동수가 간지러워 뒤를 돌아보니 메조미가 씩 웃으며 바라보고 있을 땐 진짜 오싹하더라고요. 코고 났다니까? 우리 코고는 연기 옛날에 했잖아 애기 때. 똑같이 하는 거야. 그래 같이 먹자. 같이 먹는 게 낫지. 대신 시간 정하고 딱 그때까지만 있다가 자러 들어가는 겁니다. 한참 뒤 이제야 진짜로 잠들었네요. 이번에 확실하지? 나 무서워. 나도. 이번에 깨버리면 진짜 끝장이니 최선을 다해 조용히 임해야겠습니다. 그러면 이게 룰이 뭐야? 쓰러뜨린 사람이 뽑은 것 중에 하나를 고르자. 그래 그래. 가. 너 먼저. 오케이. 나 사실 상남자 스타일이라서 빼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. 오, 왜 이렇게 단단하냐? 왜 이렇게 잘 만들었냐 샌드박스? 아니 샌박 입사 조건에 혹시 목공사 자격증이 따로 생겼나요? 러브샷. 아 무난한 게 뽑혔네요. 아 그러면은 아, 술 안 먹는 거지? 네가 고르는 거지 이따가. 없는 것도 있어요. 어, 껴안기. 재미없는 것만 나오네. 어깨 너무 세니까. 아 아까 메조미가 일찍 돌아와 벌칙을 쓰다 말아서 아예 벌칙이 쓰여 있지 않은 블럭도 있네요. 아니 이거 아니 야 이거 아니 진짜 시중에 파는 젠가랑은 차원이 다른 튼튼함이라니까요. 아 그러면 난 이거 맨 밑에 걸 뺄게. 그럼 되지 않을까? 안 돼? 야 그거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. 뭐야 그거 뭐야 진짜 너무 야해. 아, 이거 빼면 안 돼? 이거 되게 그게 있잖아. 근데 내가 키파라. 미안해. 나도 한다. 미안하다. 나도 한다. 아 이거 진짜 미안하다 이거. 완전 귀여운 거 썼네. 드디어 내 거 나왔다. 귀여운 게 아니야? 에 뭐 일단 계속 하도록 하죠. 예예 예. 선택해줘. 너 골라줘. 위. 예? 아 그게 세 보여. 어. 어. 이런 스킬 괜찮잖아. 와! 안 괜찮았나 보네요. 내 거 중에서 너가 뽑는 거야? 그렇지. 보지 마. 눈 감아. 아 이거 잘 섞고 그러면 아, 잘 섞어. 뒤로 돌아봐. 뒤로 돌아. 그러면 안 해. 라고 하도 뭐라 하길래 뒤로 돌았는데 기도는 순간 일체의 망설임 없이 밑장 빼기를 시전하는 마네 씨. 됐지? 됐어. 근데 이거 있잖아. 버렸지? 아니야. 여기 넣고 있는 거 이렇게 쳐. 뭐야 봐봐. 이걸로 하겠습니다. 뭐야? 미쳤나 봐. 글로 와. 누가 적었어? 아무튼 오늘도 우리 부부 위험이 하나 없어졌어. 다행이다. 미쳐졌다. 다음 날 점점이가 아빠. 이거 뭐야? 저도 그저 이거 어디다 놓지? 나 좋은 거 있어. 아무튼 오늘도 우리 부부는 행복합니다.